심심할 땐 실버 티켓으로 가자.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먹방은 바로 자 순댓국. 아, 제가 알고 봤더니 국밥 중이더라고요. 먹고 싶어서 샀어요. 그냥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순댓국은 한 3인분 정도 샀습니다. 밥이 3개인 거 보면은 알 수 있죠. 그쵸, 여러분? 밥은 3개예요. 순댓국 3인분이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새우젓을 밥만 넣어봐. 일단. 딱 좋아. 역시 아 사장님이 뭘 아시네. 아 난 또 깜짝 놀랐잖아. 아, 딱 좋아요. 아 갑분싸 지렸다 진짜. 이야. 자 다대기는 이렇게 좀 풀어서 전 다대기 좀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대기 좀 풀어서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이 느낌. 이 느낌. 와. 아니야. 요 정도는 아직 내 감성을 충족시키지 못했어. 자 이렇게 잘 풀어서 이게 안 그러면은 그거 된단 말이야. 이게 그거 돼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거가 뭔지 알아요? 나중에 그 맨 마지막 국물 떠먹으면은 고추장이 이렇게 그 뭐냐 다대기에 뭉쳐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은 귀찮더라도 꼭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밥을 말아요 여러분. 아이씨. 밥을 말아야 돼. 밥을. 아, 좋아요. 밥을 말아. 아니, 밥이 많아서 이렇게 해야지. 국자로 말아. 그렇지. 아, 죽인다. 이 느낌이죠, 여러분. 와. 그쵸? 이 느낌이죠, 여러분. 너무 맛있겠는데. 와. 크, 맛있겠다. 이렇게 떠서. 와, 맛있겠다. 깍두기를 또 이렇게 크게 해서 깍두기 딱. 또 깍두기 이렇게 딱 넣어서 이 맛. 와, 죽음이죠, 여러분. 아, 너무 맛있는데? 진짜? 와, 미쳤다. 아, 뒤지네. 와, 음식, 와. 아유, 사랑 가득한 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순댓국은 최고예요. 이야,
아, 너무 완벽한 음식이야. 소울푸드지, 소울푸드. 아, 저 같은 서울 사람은, 어? 소울푸드예요, 소울푸드. 이게, 시장마다 하나씩 있는데, 거기서 딱 한 그릇 먹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거기다가 수육 좀 양, 좀 주거든요, 수육. 아, 수육 같이 먹으면 진짜 작살 나죠, 이거. 근데 수육을 안 사왔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내일이 월급날이라 오늘은 돈이 없어요. 호나카님, 좋은 질문이에요. 곧 있으면은 트위치에서 방송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여력이 안 됐다면은, 이제는 컴퓨터가 좀 안정화돼서, 트위치에서 방송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예정은 10월 중순까지는 트위치까지 같이 동시송출 하려고 했지만, 한, 빠르면 다음 주부터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추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맛있어? 너무 맛있어. LSTQ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유, 추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먹방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순댓국밥이? 이게 순댓국이 물을 엄청 먹어요. 그래서 국밥이 빨리 먹지 않으면은 그 맛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좀 빨리 먹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뜨뜻한 국밥 든든하게 먹어야 되는데 저 이렇게 좀 섞어 먹겠습니다. 아, 저 좀 섞음충이라. 이 맛이지. 아, 깍두기 국물 약간 넣어가지고 다 먹는 그거. 와, 진짜 중급인데. 햄버거요? 아니, 요즘 누가 햄버거 먹습니까? 어? 햄버거는 뜨끈한 국밥에요. 든든하게 밥 말아 먹어야지. 김밥이요? 그거 먹을 바엔 차라리 뜨끈. 아, 미안합니다. 어우, 너무 맛있다. 최근에 만두만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요.
와, 씨. 제가 그 냉동만두 사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는데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아, 이런 뜨뜻한, 아, 사람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와.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김치가 이제 없네. 김치 없으면 저희 낙지젓갈이라도 가져와야겠다. 맛있겠다. 근데 순댓국에 여러분은 어떤 게 좋아요? 저 이렇게 저는 좀 몰라. 난 내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찰순대는 별로예요. 이렇게 당면순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순댓국에. 순댓국에 약간 좀 그 뭐지 그 병천순대라고 못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가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순댓국에 넣으면은 이제 다 풀어 터지거든요. 아, 냉동순대인데도 그 돼지 맞아 맞아. 그게 병천순대 맞을 거야 아마. 아, 맛있겠는데? 그거 7 플러스 1이 15,000이면 개 싼데? 아, 진짜 옛날에 우리 엄마가 이제 시장에서 순댓국 사오잖아요? 그러면 이틀을 안 가요. 원래 2만원어치가 2만한 솥에 하나 가득 주거든요? 그 시장에서는 그렇게 팔아요. 그냥 순댓국 2만원어치 주세요. 1인분도 아니야. 한 그릇 주세요도 아니고 순댓국 2만원어치 주세요 하면은 2만한 솥에 팔았는데 내가 그걸 이틀에 먹었다니까? 아침 순댓국, 점심 순댓국, 저녁 순댓국, 간식 순댓국 해가지고. 야, 씨. 지금은 못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은 아마 국밥 자체 이제 염분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긴 한데. 뭐 어때? 하루 정도는 그렇게 먹어도 되지. 그럼? 어? 국밥이 심장에 좀 안 좋아. 아니야. 밥도둑은 낙지젓이죠, 그쵸? 맛있다. 이따금씩 젓갈에 먹는데 괜찮은 것 같아. 낙지도 너무 맛있어.
와, 맛있네. 저 정도면 소금 한 숟갈 입에, 아, 그쵸. 아니, 낙지젓이 좀 짜긴 한데, 괜찮아요. 한 그릇당 한 젓갈 정도 먹으면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 색다른 맛을 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까지 다 계산해서 한 가준 거예요. 사실 제가 음식 맛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확실하게 그 기준은 잘 알아요. 많이 먹어본 거의 기준은 명확해서. 맛있다. 오늘 좀 아쉬운 거는 국밥이 식었어. 국밥이 식어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국밥은 식기 전에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 이거 남겨야겠다. 안 되겠다. 자,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 순댓국 맛있네. 와, 이거 돈 없을 땐 순댓국이 최고죠, 그쵸? 지갑에 딱 이제 3,000원 남았는데, 내일 월급날까지 버틸 수 있겠어. 자, 편한 밤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 때, 혹은 다음 먹방 생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